이거는 퍼터의 어디 부분에 맞냐든지 상하 좌우를 보면 4분할에서 윗부분에 맞았고 센터는 맞습니다. 근데 윗부분에 맞았죠. 그럼 헤드 위쪽으로 많이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퍼터 페이스가 내려가면서 맞은 거네요? 맞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퍼터의 최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빨리 최저점 만들어주면 올라갈 때 맞겠죠. 그래도 이 페이스 중앙에는 다 맞았네요. 센터로 많이 모여서 많이 일관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라 좋은 거죠. 그럼 다음 좀 데이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런치. 이게 런치라는 건데 아까 말씀한 퍼터를 앞에서 봤을 때 들어올리고 내리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화살표 부분이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 화살표가 그 각각의 퍼터의 최저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 앞에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 퍼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최저점이 어딘가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좋은 그래프는 노란 다섯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임팩트 바로 전에 최저점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런치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그러면 아마추어분들은 이사님 이렇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뒤에서가 최저점이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거는 머리가 들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현상에서 나오나요? 이미 최저점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미 스트로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퍼터가 와 있다는 얘기죠. 공을 치기 전에. 그러면 손이 더 갔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포어든지 아닌지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만 이미 그럼 김프로님이 빨리 친 거네요? 네. 이미 공 때리기 전에 이미 퍼터는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좀 급했나 봐. 페이스 로테이션 요거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보통 아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아크 각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퍼터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토행 각도라고 하는데 토 다운되는 정도의 네. 한번 저 퍼터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토 이 부분이 토 부분이고 이 부분이 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크가 크다는 거는 내가 큰 아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아크가 없다는 얘기는 아크가 직선 스트로크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8.7도의 김프레임의 아크면 통상적으로 세미 아크보다는 좀 더 있는 아크형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인으로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헤드가 팩싱에서 많이 좀 열렸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제 많이 닫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닫힌만 열린 만큼 임팩트는 스퀘어, 포워드는 닫아야겠죠. 닫아지는 비율이 조금 낮긴 합니다. 8.7도에 오픈됐으면 백스윙 끝나서 정점에서 예. 스트로크 시작할 때 8.7도를 시작했는데 끝나서는 6.8도밖에 안 닫았어요. 그만큼 손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가게 내버려뒀어요. 그러면은 훨씬 조금 더 닫혔으면 좋았겠다. 그만큼 김프로님 의지대로 퍼터를 갖고 간 거죠. 직선 스트로크 하시려고. 더 자신 있게 뒤에서 네. 쳤으면 네. 더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 또 그러면 다음 화면 뭐 크게 아까 뭐 약간의 인 아웃 하는 것도 있었고 아웃 인 하는 것도 있었고 대체로 봤을 때 아웃 인 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은 거고요. 아니 노란색 처음 나왔네. 아까는 그린색으로 계속 줬더니 좀 낮은 편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이 많습니다. 빨간색은 뭐 적색 신호이지 않습니까? 일관되지 못하다. 아까 전 화면에서 봤듯이 많이 열리고 덜 닫히는 그런 패스를 좀 보여주겠네요. 타이밍이에요. 우승자들이 이런 스피드를 갖고 있더라. 백스윙 스피드 얼마, 임팩트 스피드 얼마, 포워드 스피드 얼마를 갖고 있더라. 근데 이거는 PGA 투어 우승자들에 대한 데이터니까 그들만의 그린에서 그들만의 코스에서 스피드를 측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뭐에 대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들에 비해서 이런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백스윙과 프로님이 백스윙은 813mps를 하고 계시고 임팩트는 359mps, 그다음에 포워드는 810mps를 하고 있더라. 오히려 백스윙 대비 포워드 스윙이 좀 느리죠. 이거는 자신 없게 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팩트 이후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임팩트 이후에 자신 있게 밀어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강조하신 네. 게 포워드 스윙의 타이밍이 이 백스윙 타임보다 좀 빠르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쫄지 말고 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본인 스트로크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눈으로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고 느끼는 제가 느끼는 것도 반대인 경우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맞아. 저도 처음 해보는데 조금 제가 스트로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는 잘 못 느끼는 부분들까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신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미납수의 올댓 골프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제가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관심 없으시다면 골프 잘 칠 자격 없습니다. 퍼팅은 스코어의 반입니다. 얼마든지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스코어 메이킹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이 방송 시청하신 다음에 관심 가지시고 또 방문도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께 좋은 항상 미납수의 올댓 골프는 여러분의 스코어 향상, 골프의 지식 모든 것을 늘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